B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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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ow.
니까야, 빨리 줘. 빨리 줘. 엄마가 잘해. 미카야, 방꾸라지가 이게 뭐니? 어? 빨리 치우고, 빨리 쳐. 아이가 있었습니다. 한 아이? 짜잔! 안녕! 안녕! 그 아이의 이름은 미카! 아, 미카였어요. 미카는 그림 그리기를 좋아하는 아이였어요. 짠! 그리고 상상력도 아주 풍부했어요. 하지만 미카는 친구들 앞에선 그저 그런 평범한 아이였죠. 딱 한 가지만 빼고요.
미카는 다른 친구들에 비해 몸집이 두 배는 컸어요. 마치 커다란 풍선 같다고나 할까요? 미카에게는 친구가 있었어요. 먼저 몸이 길쭉한 기로. 몸이 길쭉한 기로. 아니야. 몸이 길쭉한 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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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몸이 작고 귀여운 사랑이. 몸이 작고 귀여워. 몸이 작고 귀여운 살랑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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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몸이 작고 귀여운. 몸이 작고 귀여운 살랑이. 몸이 작고 더 귀여운. 몸이 작고 귀여운. 몸이 작고 귀여운 살랑이. 기로와 살랑이와 미카가 함께 있으면 미카의 몸에 가려서 친구들이 전혀 보이지 않을 정도였어요. 야, 안 보여. 뭐? 어? 아이, 안 보인다고. 나오라고. 오, 오. 아이, 진짜. 안 보인다고 나오라고. 뚱뚱기 짜증나게. 오, 어, 미안.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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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아, 사랑아. 아, 진짜. 너 때문에 잘려버릴 뻔했잖아. 뚱뚱한 게 짜증나게, 진짜. 어, 미안해, 사랑아. 하! 됐어! 그럼 미카가 달리기를 할 때면 친구들은 미카를 마구마구 놀렸어요. 야, 미카, 너 그거 뛰는 거라고 뛰는 거야? 미카, 너는 세급잡대! 그리고 달리기를 잘하는 날레도 미카를 마구 놀렸어요. 이야! 미카, 너는 끈기가 없어. 네 뱃살이 그걸 증명하는 거야. 메롱! 불쌍한 미카. 미카는 자신을 놀리는 친구들도 자신의 모습을 비추는 거울도 무척 싫었어요. 그래서 미카는 하늘만 바라볼 수밖에 없었어요. 마을 가장 높은 언덕에 올라가 그 언덕 가장 높은 나무 위에 올라서 하늘만 바라볼 수밖에 없었어요. 어? 쟤 미카 아니야? 지금 나무 위에 올라간다. 야, 미카! 너처럼 무거운 애가 나무 위에 올라가면 나무 부울하다! 어? 미카 아직도 나무 위에 있네? 미카야! 네 뱃살 다 보여! 출렁이는 뱃살 보래요. 미카는 하늘만 바라볼 수밖에 없었어요. 하늘에는 정말 많은 것들이 있었어요. 저 하늘을 두둥실 떠다니는 구름도 있었고요.
그리고 저 하늘을 자유롭게 활활 나는 새들도 있었어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하늘을 날 수 있다면 세상에서 가장 가벼운 사람이 될 수 있는 건 아닐까? 미카는 결심했어요. 나는 하늘을 날고 말겠어.
꿈들은 언제나 하늘을 날고 싶어 했습니다. 저 높은 하늘을 둥둥 떠다니는 구름 같은 꿈을 꾸었죠. 하지만 사람들은 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야기 속에서 하늘을 나는 사람을 만들어냈습니다. 가장 유명한 건 이렇게 옷깔 모자를 쓴 마녀였어요. 마녀는 무엇을 타고 하늘을 날아다녔을까요? 바로 빗자루였습니다. 이것 말고도 아라비아 지방에서는 이렇게 양탄자를 타고 다니면 하늘을 날 수 있다고 믿었죠. 말고도 아프리카나 인도에서는 날아다니는 새를 보고 정신을 집중하면 내 영혼이 새 속으로 들어가 슉! 새처럼 헐헐 날 수도 있다고 믿었죠. 이것 말고도 하늘을 날고 싶은 사람들의 마음은 영화 속에서도 자주 볼 수 있습니다. 가장 흔한 건 역시 이얍! 마법? 알로홈모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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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윙가디움 레디오사! 2021년 8월 22일 날씨 맑음. 오늘 학교에 갔는데
신기한 이야기를 들었다. 어젯밤에 사랑이와 몇몇 아이들이 언덕 위로 가서 우산을 타고 붕붕뜨기 놀이를 했다고 한다. 그런데 가장 가벼운 살랑이가 가장 높이 그리고 가장 오래 붕붕 떴는데 갑자기 큰 바람이 불어오자 살랑이가 우산을 타고 그대로 집으로 날아갔다고 한다. 집으로 날아갔다고 한다? 이거야! 하나, 둘, 셋!
아빠가 전구를 갈다가 방귀를 꼈는데 아빠의 잠옷바지가 펄럭거렸다. 좁은 곳에 공기가 모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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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모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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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모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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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이다가 무척도 도망치는 것이었다. 그렇다면 방귀를 참았다가 한꺼번에 뛰면 내가 하늘을 날 수 있지 않을까? 이거야!
하늘을 날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가장 부러워했던 건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높은 하늘을 월월 자유롭게 날아다니는 새였어요. 하지만 사람들에겐 날개가 없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날개를 달 생각을 했습니다. 가장 유명한 건 그리스 로마 신화의 이카루스. 이카루스는 아버지 다이달로스와 함께 날개 달린 옷을 입고 하늘을 날았어요. 하지만 너무 높이 올라간 나머지 태양의 뜨거운 열기에 날개가 모두 녹아버리고 말았어요. 이카루스는 이야기 속의 사람이지만 이렇게 사람들은 하늘을 날기 위한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떠올랐어요. 이 소식을 들은 세계 각국의 많은 사람들은 놀라움을 금치 못했죠. 그리고 미카도 하늘을 날기 위해 정말 열심히 도전했어요.
리카는 더 높이 날기 위해 달리기 연습도 열심히 했습니다. 친구들의 시선이 조금씩 바뀌기 시작했어요. 야, 나는 제가 금방 포기할 줄 알았는데 저렇게 즐거워하는 거 처음 봐. 그러게, 예전 같았으면 금방 포기했을 텐데 아직도 저걸 하고 있네. 야, 우리 도와줄까? 미카의 친구들은 미카를 도울 방법을 생각했어요. 몸이 길쭉한 디로는 미카에게 풍선 그림을 선물했어요. 야, 미카야! 더 큰 풍선을 달아보는 건 어때? 살랑이는 미카에게 날개 그림을 선물했어요. 미카야, 더 단단한 날개를 붙여보자. 날렛은 미카에게 자기가 타던 자전거를 선물해줬어요. 미카야! 너는 달리기가 느리니까 자전거를 타보는 게 어때? 미카는 친구들이 준 소중한 선물 그림들을 가지고 무언가를 만들기 시작했어요.
리카가 친구들을 언덕 위로 불렀어요. 글쎄 자기가 하늘을 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친구들은 언덕 위로 모였어요. 그리고 거기에는 지금까지 그 누구도 단 한 번도 보지 못한 물체가 하나 있었어요. 리카는 그 물체 위에 발을 조금씩 올리기 시작했어요. 왼발, 오른발, 한 발, 두 발, 세 발, 네 발. 리카가 페달을 밟자 그 물체가 하늘로 두둥실 떠오르기 시작했어요. 크게 보였던 친구들이 조금씩 작게 보이기 시작했고, 리카의 위로는 구름이 손짓하고 작은 새들이 날아다니기 시작했어요. 친구들은 리카를 응원했어요. 리카는 기쁨의 합성을 질렀어요. 리카는 정말로 하늘을 날고 있었어요. 나와봐, 사진 찍게. 그거 없어요. 아이고, 수고하셨어요. 고맙습니다. 미카 노래 안 나왔어. 신분을 노래가 나오는 걸로 알고 있어가지고. 언제? 오늘 세트야.